법이 들어있는, 구문이 들어있는 중요한, 그죠? 어법성, 뭐라고 그래요? 부분 영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런 거 할 때도 사람들은 문장 전부를 갖다 외우든가, 그죠? 익히든가. 또, 그 다음에 어떤 문법이나 어법을 따져가지고 이런 문장 구문을 파악한다든가.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예. With his hands tied라는 말 속에서 키워드만 붙잡아요. 어떻게? 여기서는 뭐예요? hands지요. 어떤 손들이지요? tied. 묶임을 당한 손들이에요. 윗들은 놔둬버려요. 그리고 바로 위로 올라가요. 뭔 말인가 학구를 맞춰가지고 The soldier was seated 했어요. 키워드는요? 예? 아, 군인이에요. 군인이 뭐였어요? 앉혀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 손이 묶인 채로 방금 했던 뭐? hands. hands가 뭔데? 묶인 채로, tied 한 채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묶인 채로 이거는 앞에 왔던 soldier와 hands와 뒤에 왔던 enemy 때문에 이거는 손이 묶여져 있는 채로, 손이 묶임을 당한 채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사토시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문법과 용법이 동시에 나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맨날 공부하고 있는 전시사 다음에 목적격 다음에 동사의 원형에다가 이 뒷골인 과거분사가 와가지고 이거는 분사 고문으로서 동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훗날 맨날 익혀도 그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뭐 소울저 이 소울저가 뭐였어? 워즈 시티드 앉혀져 있었어. 그 다음에 뭐 핸즈 손들 그 손들이 어땠는데 타이드 묶여진 채로 있는 손들이었고 바이디 에너미 에너미가 뭔데? 아, 적군에 의해서이고. 그러면 전체 뭔 말인가 세상의 모든 영어 공부든지 세상의 어떤 언어든지 간에 그 말이 뭔 말이고 어떤 내용인가를 빨리빨리 간파하고 감지하는 게 공부 아닙니까? 그러면 소울적을 갖다 소울적을 붙잡았고 핸즈를 붙잡았고 에너미를 붙잡았고 세 개만 딱 묶어주면 나머지 것들은 들들들 따라온다니까요.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우라 비법이란 뭐냐? 우리가 어떤 물체의 어느 한 사람 얼굴을 나를 쳐다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나를 쳐다보면 내 얼굴이 보이는 것은 양쪽 옆에 숱한 많은 공간 지각 많은 위치 많은 것들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부분에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깜깜한 데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어인 명사나 동사만 딱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와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솔저 군인이에요. 그 군인이 뭐하고 있어요? 아, seated. 앉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앉혀져 있는 군인을 느끼면서 우리는 벌써 시각화. 뭐죠? 앉혀져 있는 군인을 장면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게 내용 파악인 겁니다. 두 번째. With his hands tied. 여기서 문법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구문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hands가 중요해요. 뭐에 그러느냐. 손들이다. 어떤 손들이에요? 묶여진 채로 있는 손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했던 건 뭐였어요? 앉혀져 있어요. By the enemy 속에서 by라고 하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치사 by의 용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전관사 the의 용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enemy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적군, 적군에 의해서라고 하는 조사토시가 자동적으로 뭔 말인가를 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사는 적군에 의해서 손이 묶여진 채로 앉혀져 있었다. 굉장히 어려운 수준 높은 이와 같은 영어 문장, 구문, 어법성 문장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쉽고 재밌게 soldier와 hands와 enemy만 가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하고 있습니까? 느껴버리고 문법을 풀고 어법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자, 밑에 있는 문법 설명들, 일반 책에 있는 것들, 일반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 일반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 여 복잡한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몽땅 다 그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읽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러나 이 아하라 비법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단 한마디 뭐지요? 전복이 피피나게 당한 채로 도망쳤어요. 전복이 피피나게 당한 채로 도망쳤어요. 전복이 피피나게
당한 채로 도망쳤어요. 한 번 더. 전공이 피피 나게 당한 채로 도망쳤어요. 전목이 피피 나게 당한 채로 도망쳤어요. 전목이 피피 나게 당한 채로 도망쳤어요. 전 뭐야? 전치사 뭐야? 목 목적격 피피 나게 피피 과거분사 루트 2D 그 뜻은 뭐뭐 한 채로 손이 묶인 채로 당한 채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당한 채로 이 말이 뭘 꾸몄어요? 도망쳤어요. 위에서 보면 뭐예요? 손이 묶인 채로 이 말이 뭘 꾸몄어요? 앉혀 있었어요. 그러면 손이 묶인 채로 이 말이 앉혀 있었다. 동사 꾸미니까 뭐예요? 쓰리 아닙니까? 알아, 쓰리. 이걸 갖다가 일반 문법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으로서 과거, 뭡니까? 어?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분사 구문, 과거 분사 구문, 용법. 그리고 시험 문제 1, 2, 3, 4, 5번에서 고르라고 그런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문제는 맞추면 되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척 하면 척 나와야만이 그 많은 영어 문제를 빨리 풀어보고 검토라도 두 번, 세 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시간이 없어서 검토는 커녕 문제도 다 못 푸는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멍청하게 공부하는 아이들. 초중고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했어도 그렇게까지 공부밖에 못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별보지 않는 선생한테, 실력 없는 선생한테 공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보세요. 서울대가 왔어요. 병사예요. 그 병사가 뭐하고 있습니까? 시티드 뭐하고 있어요? 앉혀져 있는 장면을 느꼈습니다. 손이 묶인 채로 하는 걸 쓸 때 무슨 문법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핸즈만 딱 보세요. 핸즈, 손, 손.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묶여져 있는 손이니까 타이드 과거분사로서 뭡니까? 핸즈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이디 에너미 보세요. 무슨 문법 소용없어요. 에너미만 보세요. 에너미 적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솔저와 핸즈와 에너미만 중심을 딱 잡으면요, 그 병사는 적군에 의해서 손이 묶인 채로 앉혀져 있었다라는 것이 내용의 악구고 뭔 말인가가 탁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손이 묶인 채 요 내용의 말은 앉혀져 있었다 동사를 꾸미니까 3 문제 1, 3, 4, 5번에서 고르라고 하는 것은 3만 고르면 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40배, 50% 순간적으로 착착착착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부대 상황의 이들을 외우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여러분도 했잖아요. 밑에 복잡하게 있는 그대로를 맨날 연습장에다 써가면서 어거지로 외우지를 하지 말고 알파, 베타, 오메가와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고대 이 우수한 공부 잘하는 얘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미지화 시키고 연상을 하고 순간적으로 몇 마디 말로 딱딱딱 자기 걸로 만들어서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서 눈깔 굴러가면서 다른 놈들은 열심히 막 백해 쓰고 열심히 그냥 반복해서 쓸 때 얘는 딱 생각만 합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전목이 피피 나서. 전목이 피피 나게 당한 채로 도망쳤어요. 도망치는 장면 느껴요. 도망칠 때 어떤 것이 됐어요? 목에서 말이요. 피피가 나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남한테 당한 채로 도망가고 있는 장면만 느껴주면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플러스 루트 2D 꼴에 부사구인 분사구문을 익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문법상 그대로 탈탈탈탈 맨날 익히고 정리해가지고도 막상 문제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 문제이고 문제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해석도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영어가 그것밖에 아니잖아요. 꾸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공부의 방법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귀에 손이 묶인 채로 With his hands tied. With his hands tied. With his hands 손이 tied. 묶여진 채로 With his hands tied. 키워드는 뭐? 또. With가 아니라니까 hands라니까 hands. 위에 문장 보시고 다시 한 번. Soldier was city에서 뭐가 키워드야? Soldier. 그 다음에 오른쪽. By the enemy에서 키워드는 뭐야? Enemy. 그렇죠? 솔저, 핸즈, 에너미만 여러분들 눈에 키워드로 보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병사는 어떤 병사? 그 병사가 어땠는데? 시티드,
앉혀져 있었어. 손이 묶인 채로, 허이고, 손들, 그의 손들을 보니까 뭐였어요? 묶여진 채로 있었어요. 바이디 에네미에서 뭐였어요? 적군, 적군이 뭐야? 아, 적군 놈의 새끼들에 의해서, 적군에 의해서, 아, 그 병사는 적군에 의해서 손이 묶인 채로 앉혀져 있었다라는 말이 악구가 형성이 딱 되잖아요. 그거는요, 무슨 원칙이나 무슨 규칙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 붙어서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아무리 덜 떨어진 아이나 실력이 없는 아이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언어의 악구가 딱 맞춰가지고 형성이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꼬맹이 애들도 그렇잖아요. 어? 아주 어린 애들도 말을 배우면서도 너 밥 먹었니? 그럼 나 안 밥 먹었어. 그 말을 갖다 우리가 못 알아먹습니까? 아, 밥을 안 먹었다는 말이구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언어는 명동, 명사와 동사, 명동, 명사와 동사가 그 문장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문법이고 어법이고 하는 거 괜히 시험 문제를 난이도를 높기 위해서 어려운 것만 내고 있을 뿐이지, 그 아무리 어렵게 내봤자 내가 창 안에 낸 알아 1, 2, 3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뭘 억지로 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느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손이 묶인 채로 뭐라고? With his hands tied. Yeah, with his hands tied. 자, 여기서 한번 hands라고 하는 거에다가만 신경 써서 들어보세요. With his hands tied. Hands. 아, 손들. 근데 그 손들이 묶여져 있었어. 누구의 손들이? 그의 손들이. 아시겠죠?